그리고 이제 이모도 활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모가 이렇게 풀 실루엣이 공개된 게 처음이죠. 그렇죠. 항상 옆모습만이 살짝 나왔는데 이렇게 풀 실루엣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망토 같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본 모습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과연 저게 머리일지 아니면 왕관일지 뿔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모 성별 떡밥도 나왔죠. 내로나가문의 이모 성이라고 남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천령인이 남성인 경우에는 무슨 성, 여성이면 무슨 궁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 보고 이무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남자일 가능성이 99%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무의 박예광선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이저를 쏴가지고 루루시아 왕국을 삭제시킨 그렇습니다.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빔의 정체는 닥터 베가펑크가 개발한 마더프레임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베가펑크가 떡상을 하고 이무의 힘은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무가 또 이무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번에 베가펑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배신자 요크가 마더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철룡인까지 시켜주면서 마더프레임을 계속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철룡인 안 시켜 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이제 또 대화까지 합니다. 이무가 원래 말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코브라랑 대화를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릴리 얘기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 이렇게 물어봐요 이무가. 그래가지고 이거 나왔을 때 릴리가 뭐 이무 아내다 이런 설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이렇게 뾰족한 화살표 같은 걸 보냈는데 이거에 한 대 맞고 혁명군의 잠모총장인 사보도 거의 원콤 날 만큼 강력한 화살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브라 역시 치명상을 입고 피터가 놀랬습니다. 이무님이 직접 움직이다니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루피 대 키자루 역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전부터 막 루피가 이거 평생 뭐 대장 못 뛰어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드디어 25년 만에 해군대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루피 대 키자루 일단 왜 맞붙게 되었냐면 키자루가 명령을 받고 옵니다.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을 명부를 하니까 오로송 열받아갖고 야 저 새끼 죽여라 이래가지고 세턴과 키자루가 동시에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밀짚모자 일당이 와있을 줄은 몰랐어.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이 와있어서 키자루가 어쩔 수 없이 루피와 맞짱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키자루가 빛을 쏘고 난장판을 벌이니까 루피가 와가지고 나는 100배나 더 강해졌다고 이제 니랑 싸우자 하면서 루피가 난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루피가 솔직히 말하면 키자루를 솔직히 때리지도 못했어. 폐기가 없어서. 하지만 지금은 바로 폐기감으로 패버리니까 키자루가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 루피 생각보다 강해졌는데 이러면서 자신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애송이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 소문으로만 듣던 니카로 변신을 해가지고 키자루를 낚아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 도망치는 도둑을 진짜 잡아낸 것 같아. 거대 주인이 키자루도 놀라면서 저게 니카? 이러면서 전설로만 듣던 능력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놀라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 저 놀라가지고 눈 띠용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는 니카를 보면 다 저런 반응을 합니다. 눈을 곰으로 만들어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눈을 다 곰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카로 피부에서 키자루가 치열하게 맞붙는데 일단은 키자루가 분신을 사용해가지고 신기술을 선보이면서 루피를 좀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루피에게는 결국은 통하진 않았고 루피가 고무고무 스타건 자신의 중간급 기술을 써가지고 키자루의 머리를 뚫어버리면서 키자루를 쓰러뜨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주랑건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주랑건을 사용하게 됐으면 키자루를 좀 더 쉽게 이기긴 했겠지만 자신의 동료들과 베가펑크들과 전부 다 죽기 때문에 베가펑크가 일단 만든 기계섬인데 이거 다 박살내버리죠. 자신이 쓸 수 있는 최고급 기술을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압을 하니까 세턴이 당황을 해요. 너치고는 키자루 일이 늦었구나 이러면서 아니 새끼 대장이란 놈이 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 키자루가 뭐라죠? 죄송합니다. 뭐라 할 변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을 것 같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턴도 근데 인정을 해요. 이유라면 알고 있다 이러면서 니카는 좀 세긴 해. 니카는 좀 위험하다. 어디? 하면서 저 발로 밟으려고 하는데 다음 컷에서 프랑키가 나타나서 좀 구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카루피 역시 여기서 보면 노화가 진행이 되어버렸고 지금 굉장히 리타이어된 것처럼 보여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키자루랑 더블 KO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키자루가 의식이 있잖아. 키자루의 승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오로송의 정체도 이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로송의 이름이 진짜 20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마침내 공개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로송과 이 모든 애들의 이름이 공개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왼쪽에 검은 눈 저 사람은 이무. 아직 뭐하는 분인지는 모른다.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이무가 맞을지 아니면 진짜 이름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이무 맞을 것 같은데 네로나 가문의 이무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말을 하면 일단은 나스주로 간디와 같이 생긴 친구인데 검사로 추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워큐리성. 토프먼 워큐리죠. 토프먼 워큐리. 세 번째는 마커스 마즈성.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피터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턴성. 세턴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익숙해요. 매일 나와. 얘는 진짜 요새 최신화에. 그렇습니다. 이거 오로성 중에 활동량이 제일 넓은 건지 아니면 세턴이 활동한 장면만 비춰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과학 방위 무신인 세턴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로성의 능력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건 뭐 지옥의 신들로 좀 변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닭도 있고 위에 올라 간이산 오골계 같은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간디가 사용한 건가 저 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강해 보이는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부도 놀라면서 세계의 정점에 이런 지옥이 있다니. 자 그리고 오로성이 등장을 할 때 저기 마법진 같은 게 그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원피스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면. 약간 오컬트 공포물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세턴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동물계 악마의 열매 각성을 하게 되면 검은 구름이 나타나는데 아마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로성이 또 얼마나 강할지도 궁금하고 내가 볼 때 저 몽둥이 저거 지팡이 저기에 무장색 팩이 휘감아가고 패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로성 세턴의 기이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눈에서 레이저 같은 걸 뿜어서 머리를 터트려버리는 기술을 씁니다. 근데 쌍디조차 못 옮겼어. 쌍디가 지금 사체가 2인자급인데 오로성이 이렇게 와 하고 겁을 주니까 쌍디조차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야 오로성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로저보다 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 오로성이 그렇게 셌으면 대적시대 통합했겠지.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하다고 대적 시대를 통합을 할 것 같으면 막말로 애군만 보내갖고 게릴라전을 하면 통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하기 때문에 못 통합한 건 아닌 것 같고 통합을 굳이 안 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의 활약입니다. 이번에 이제 드래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2024년이 드래곤의 해 아닙니까? 용의 해 아닙니까? 그래서 드래곤의 활약이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미리 활약을 했어요. 빌드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베일에 쌓여있고 얘가 루피 아빠라는 것만 알고 혁명군의 대장인 것만 알고 말고는 뭐하는 애인지조차 몰랐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주 등장하던 친구도 아니었고 좀 이름만 계속 들리던 친구였는데 이번에 드래곤의 모습이 공개됐고 사람들이 와 이 정도면 진짜 드래곤이 사왕급이 아닐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떡밥 중 하나인 드래곤이 예전에 해군이었다는 떡밥이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드래곤이 예전에 해군이었던 게 딱 봐도 거프가 99% 확률로 강제로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드래곤이 해군에 있어 보니까 진정한 정의의 집단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해군을 그만둔다 이래가지고 자용군을 처음에 만들어요. 그런데 자용군에서 조금 더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혁명군이 탄생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에 있다가 갑자기 해군을 적대시하는 혁명군이 되어가지고 반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의 능력이 바람바람 열매일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그타운에서 드래곤이 등장을 할 때 굉장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바람 관련 능력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드래곤과 쿠마 대화를 하는데 계속 드래곤이 바람 타령을 하고 또 혁명군의 배 이름이 윈드 그랜마호야. 배에도 또 바람이 들어가. 그래서 바람바람 열매 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계속 바람 얘기를 해요. 쿠마가 신세 안 타령이니까 운명은 바람에 맡겨라 친구여 하면서 이 친구가 자신이 나 바람 열매야 하면서 좀 자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환수종 열매 모델 황룡 뭐 아니면 모델 천둥새 이런 거라 가지고 바람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타운에서 스모크를 제지하면서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미리 얘가 조사를 해요. 루피가 이제 위대한 항로로 가려면 로그타운을 거쳐야 되는데 로그타운엔 누가 뭐 주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사부한테 물어봤고 그곳에는 스모커 대령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씨발 뭐 대장 있어도 내가 가면 꼼짝 못할 텐데 대령? 장난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왔습니다. 드래곤이 개꿀 하면서 왔습니다. 마카이노가 있습니다 하면 좀 껄끄러워하잖아 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 가는데 스모커가 있습니다 하니까 바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키드와 로우가 몰락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두 친구가 삼선장이라고 불리면서 진짜 라이벌리를 이루고 얘들도 루피급으로 강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많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노쿠니에서도 힘을 합쳐서 키드 로우가 빅맘을 잡아냈기 때문에 이제 거물이 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흰고로 라인 해가지고 세 명이서 그냥 쭉 올라가는 라인인 줄 알았거든. 로루키 라인 뭐 이래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검은 수염 티치에게 로우가 참교육을 당합니다. 일단은 로우는 은근히 좀 개겨요. 티치한테 수술 열매 능력을 사용하고 무장색으로 악마의 열매 능력 무효화 시키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키드도 샹크스와 맞붙게 되는데 키드는 진짜 카무사리 한 대 맞고 온콤이 납니다. 댐드펑크 장전하고 있는데 샹크스가 갑자기 날아가고 카무사리 써보니까 키드가 방어할 틈도 없이 날아가서 죽어버리고 옆에 있던 킬러도 같이 리타이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로우를 이렇게 티치가 제압하고 수술 열매를 어디다 쓸까 하면서 막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스로나 한 배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습니다. 티치를 뺨싸다고 후린 다음에 바다로 도망갔잖아. 근데 얘들 전원이 능력자잖아.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로우를 놓쳐버립니다. 아니 근데 배포는 사람 열매도 안 먹었는데 사람하고 말할 수 있네요. 신비한 고미죠. 아니 그럼 초파는 왜 먹은 거야? 한글 배우는 게 빨랐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키드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 게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그것도 의식은 잃을 채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배까지 부서졌잖아. 그래갖고 진짜 키드가 현재 죽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 키드인데 벌써 죽을 리는 없잖아. 그래서 아마 샹크스가 좀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는 드리지 않을까. 살려는 준다. 이미 로드 포네그리프에 대한 뭐 복사본도 다 얻었고 키드를 죽일 이유는 없으니까 바다 위에 건져놓고 그냥 지들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